엄마가 없는 아이 소리 안 듣겠다고, 엄마가 있는 아이보다 더 잘 커야지, 유능해져야지 하면서 자기를 계속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집착으로 이겨먹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야. 집 마음은 알아? 자, 집 마음 넌 쉽지. 네. 엄마 언제 집 나갔어? 10살 때. 그때 네 친구들은 엄마 있었지? 네. 걔들 보면 어떤 마음 올라와? 부러워. 부러운 놈이 누구야? 짐 졌으니까 부럽지. 그렇지? 네. 빼앗기는 걸 여러분 왜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알아? 뭐 돈 빼앗겨서 돈이 아까워서? 엄마 빼앗겨서 엄마가 아까워서? 그게 아니야. 졌단 말이야 나는. 없잖아. 돈이 없고 가난하면 난 졌잖아. 부자들 보면 왜 그렇게 미워? 진 굴욕감이 올라온 거야. 저 부자들 저거는 내 나를 이겼네. 여러분 이 굴욕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친구랑 얘기하다가 예전에 어느 뉴스를 봤어. 근데 불알 친구래. 고향 친구래. 근데 칼로 찔렀어. 회칼로. 그래서 왜 찔렀느냐 물었더니 돈 버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술값 낸다. 이게 나쁜 얘기야? 돈 벌어서 내가 술값 낸다는데 왜 찔러 죽여? 무시했다고. 그렇게 들리는 거야. 굴욕감이. 아니 너 그것도 돈 못 벌었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나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자랑한 다음에 내가 오늘 술값 낼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회칼로 다 찔러 죽인 겨. 얼마나 이상해. 그냥 계속 지었던 거야.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내가 진 게 아니지. 그치?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지. 그 사람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야. 근데 괜히 내 돈 못 번 내 마음 이 올라오는데 이 약자는 지고 이기고로만. 그러니까 현대인은 진 거 이긴 거밖에 없어. 내가 막내야 난 졌어. 그럼 큰애는 이겼다고 느낄까? 큰애는 이래. 넌 막내니까 사랑 많이 받아서 너가 이긴 거야. 기준이 달라 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지고 이기고로 계속 정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이긴 거야. 이 자기 친구가 돈 많이 벌면 고기도 얻어먹고 좋지 뭘 그래. 이긴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느낀 거야. 자기 기준으로 돈 많이 벌어서 너 이겼지. 그럼 난 진 열등이가 올라와. 근데 이 진 마음을 느껴야 내가 이상하구나. 고기도 사주고 내가 진 게 아닌데 이러는데 그냥 딸려가는 거야. 진 열등이가 올리는 그 굴욕감이 딱 올라오면 벌써 죽여버리는 거야. 굴욕감이. 너무 두려워서 그 굴욕감을 똑바로 느끼지도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느껴. 수치당한다고. 순식간에. 그래서 너도 다 버렸어. 아이한테 있어서 엄마가 없다. 그 얘기는 치명적인 거야. 돈을 친구는 엄청 많이 버는데 나는 알고지야. 엄마의 존재는 신이지, 그치? 근데 나는 없어. 걔들은 다 든든하게 봐주는 엄마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기가 죽어. 그냥 스스로 약자라고 느껴. 졌다고 느껴. 그냥 날마다 친구를 보면 졌어. 그러니까 부러워. 이게 이겨먹을 엄두도 안 내. 그 굴욕감. 그 빼앗기고 버림받은 너를 인정 안 하는 거, 그걸 인정하려고 할 때 굴욕감이 올라와.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 사랑도 못 받는 여자인 나는 졌어. 그치? 그리고 딴 애들은 엄마 있게 사는데 나는 못 살았어. 아니 모든 걸 비교해봐도 그냥 이래도 굴욕감 저래도 굴욕감이야. 그러니까 그 굴욕감 느끼는 약자, 버림받은 소화를 인정 안 하고 싶어. 고집 부리고 살았단 말이야. 엄마를 빼앗겨서. 엄마를 빼앗겨서. 진 열등이의 굴욕감이. 진 열등이의 굴욕감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이 굴욕감이. 이 굴욕감.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죽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비참해서. 비참해서. 죽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 이겨먹겠다고. 이겨먹. 진 열등이 올라올 때마다 버림받고 수치당한 굴욕감 올라올 때마다 굴욕감 올라올 때마다 절대 굴욕감 인정하지 않고 절대 굴욕감 인정하지 않고 굴욕감이 두려워서 굴욕감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인정하지 않고 벌벌 떠는 약자 인정하지 않고 이기겠다고 이기겠다고 고집 부렸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그럼 넌 이기겠다고 고집 부린 게 어떻게 고집 부렸는지를 얘기해 봐. 어떻게 고집 이기겠다고요? 아까 X하기는 남자만 보면 진열등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이해 안 해주면서 막 무시했어. 계속 무시하는 거로 이겨먹겠다고 했어. 너는? 열등이지 않겠다고 뭐든지 열심히 열심히 했어.
애썼어. 그치? 똑바로 해. 하면서 막 힘들게 열심히 나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엄마가 없는 아이 소리 안 듣겠다고. 엄마가 있는 아이보다 더 잘 커야지. 유능해져야지. 하면서 자기를 계속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집착으로 이겨먹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이겨먹겠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지. 남보다 위에 있겠다는 마음이잖아. 평등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보답이 없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지. 가해자였던 거야. 이겨먹으려는 집착의 가해자로 살아서 실제 네가 노력한 것보다 보답을 많이 못 받은 거야. 그걸 알아차려야 돼. 하면서 가해자로 하는 것을. 알겠어? 오, 이긴 마음과 진 마음이 하나인데. 진 열등이의 굴욕감이. 진 열등이의 굴욕감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진 마음이. 진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이긴 마음이. 이긴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자, 이긴 마음은 나라고 인정돼? 너 어떨 때 이긴 마음 느꼈어?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 칭찬받을 때. 봐. 엄마가 그렇게 어릴 때 나가고 힘들고 그러면 네가 되게 반항도 하고 네 일 안 하고 엉망으로 살 수 있었어. 근데 네가 엄마 있는 애들보다 더 똑바르게 자랐잖아. 이기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긴 마음으로 그렇게 자란 거야. 함부로 하지 않았잖아. 진 마음에 쓸리지 않았잖아. 그치? 그게 진짜 이긴 마음이야. 그게 너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막 더 잘하라고 애쓰는 가해자가 돼버린 게 문제지. 소아는 잘 자랐잖아. 그래서 아 엄마가 없으니까 난 더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기려고 했고 진짜 이긴 거야. 그게 그 진 열등이라고 진 열등이 굴욕감에 함몰됐으면 어떻게 됐어? 그냥 막 그래 니들은 엄마 다 있지 나는 없어 그래 어쩔래 니네가 나 이해해줘 무조건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게 이긴 마음이야. 이긴 마음이 납니다. 이긴 마음 납니다.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려고 만들지 않으려고 이긴 마음으로 이긴 마음으로 우월한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노력한 소화가 납니다. 소화가 납니다. 이긴 마음이 납니다. 이긴 마음이 납니다. 이긴 마음 덕분에 이긴 마음 덕분에 이기려는 마음 덕분에 이기려는 마음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긴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이긴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거부한 가해자로 산 것을 거부한 가해자로 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진 마음은 나라고 진 마음은 나라고 집착하는 가해자로 산 것이 집착하는 가해자로 산 것이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사람이 지면 지는 게 약인 거다. 이번에 선거에서 졌잖아 여자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해. 그래서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다 해주잖아? 진 마음, 빼앗긴 마음을 나쁘다고 하나도 안 느끼게 하면 애는 버릇도 없는 애가 되거나 진짜 열등이 돼. 근데 너는 엄마가 없었던 결핍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철이 빨리 들었어. 엄마가 있어서 징징거리고 마음대로 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망가지지 않았단 말이야. 약이지, 약. 진 마음이, 그치? 두 마음이 다 필요한 거야 인생에서. 적절히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진 열등이가 진 열등이가 납니다. 납니다. 이긴 우월이가 이긴 우월이가 납니다. 납니다. 이제 인정되지? 진 열등이의 굴욕감을 붙잡고 진 열등이의 굴욕감을 붙잡고 진 열등이는 진 열등이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가해하는 내가 만든 가짜 가해자인 굴욕감을 붙잡고 이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마음이 납니다. 진 마음도 납니다. 열등이가 납니다. 우월이도 납니다. 인정되지? 네가 진 마음에 집착해서 완전히 너라고, 그치?
엄마 없을 때 그렇게 된 거야. 집착했어. 이긴 건 네가 아니라고. 하지만 막 노력해서 지금 듣고 보니까 이기려고 집착했잖아. 그래서 이긴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집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도 있고. 그 가해자를 다 인식하면 돼. 어떤 마음이든 열등이 우월이든 이긴 마음, 집 마음이든 집착하고 있으면서 거부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으면서 집착하고 있어. 이제 이해돼요? 집착이란 완전히 나 같아. 이게 이 마음이 이럴 때 집착이고 완전히 이거는 굳게 믿고 있어. 남전여비가 진짜야. 또는 완전히 이건 틀렸어. 이렇게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집착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또 좋아. 이것도 집착이야. 되게 좋아해. 거부감은 뭐야? 두려워. 이건 나 안 같아. 절대 내가 아니야. 이건 완전 틀렸어. 이거는 진짜 확실해. 틀렸어. 이러면 거부감이야. 그리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집착과 거부감이 하나야. 왜? 열등이 우월이 하나인데 열등이에 집착하면서 우월이를 거부해. 같은 거지, 그치? 이게 하나인데. 정반대 같지만 하나인 거야.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인정할 수 있지. 진 열등이에. 진 열등이에. 굴욕감이 납니다. 굴욕감이 납니다. 진 열등이에 굴욕감을. 진 열등이에 굴욕감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진 열등의 굴욕감이 진 열등의 굴욕감 나라고 굳게 믿는 나라고 굳게 믿는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치? 분리가 되네. 자, 그러니까 이제 쓸 때 너 진 마음과 이긴 마음을 제대로 인정 안 하고 살았잖아. 네. 이제부터 인정하는 거야. 진 마음 느껴주면 빨리빨리 느껴줘야 돼. 진 마음 올라왔을 때 버리면서 이건 나쁘다고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굴욕감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일할 때 병원에서 일할 때 진 마음 올라올 때 있잖아. 네. 못하고 그럴 때. 네. 그때 빨리 이 진 열등이가 납니다. 인정해주고. 이긴 마음 올라올 때 니까지 게 무슨 이겼냐고 하면서 자격 없다고 하면서 이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먹어서 배가 불러지면 진 마음도 여유롭게 인정하고 이긴 마음도 인정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져. 가해자가 많이 버려져. 진 마음, 이긴 마음 느낄 때 그 가해자를 잘 인식해야 돼.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 빨리빨리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진 마음도 가짜고 이긴 마음도 가짜구나. 둘이 똑같구나. 어떤 마음도 다 좋네. 내가 져줘. 여유 있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쟤를 가리키려고 할 때 막 이기려고 일부러 써서 이겨주기도 하고 자유롭게 마음을 쓰게 된단 말이야. 끌려다니지 않고. 그리고 열등이 우월이 마음도 가짜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마음을 인식하고 써줘야 돼. 써줄 때 가해자가 나가. 근데 뭐 마음을 인식하기는 그냥 다 버려가고 인식도 안 되고 그냥 쓰고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진 마음 올라왔는데 이게 진 마음인지도 몰라. 진 마음을 하도 스치주고 두렵다고 버려갖고 집착하고 나라고 생각해서 이긴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긴 마음 이거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거부하고 내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인정 못해? 이러면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인간이, 현대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마음이 진 마음, 이긴 마음. 이겨먹으려고 할 때 미움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소아는 긍정적으로 썼어. 보통은 미움 써. 나는 엄마 없는데 니들은 있어? 나 절대 이해 안 해줘. 니들이 나 이해해줘. 나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거든? 근데 너는 더 잘해야지. 남들이 욕 안 하게. 긍정적으로 썼어. 그게 우월인 거야. 올바른 방식으로 썼잖아. 하지만 그게 또 너를 과하니까. 이미 이겼어. 네가 그렇게 미움 안 쓰고 부정성 안 쓰고 너를 이렇게 올곧게 잘하게 한 너는 이미 이긴 애라고. 그치? 근데 더 이기겠다고 너를 가해하고 너는 이긴 마음 아니라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미 이긴 마음이 있는데 인정하는 거지. 이제 알겠지? 이긴 마음 인정되지? 진 마음도 느껴지지? 열등감도 느껴지지? 진 열등의 굴욕감 느껴지지? 굴욕감 두려운 거 느껴지지? 오케이. 잘 느끼네. 그거를 많이 많이 풀어야 돼. 여기 와서. 석영집에서. 아까는 진 열등의 굴욕감과 하나 합체돼 있었어, 네가. 그 자체였어. 근데 이제 이게 좀 분리되는 거야. 이렇게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알아차리면. 알겠니? 그리고 아빠하고 좀 많이 풀어봐.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남자다. 왜 웃어서? 아니야.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았어. 왜? 아, 아빠랑 뭔가 제일 많이 부딪혔었거든, 최근에.
그러니까 진 열등이 굴욕감 올라왔지. 에이. 둘 다. 그러니까 서로 그게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두려우니까 두려움 안 느껴지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게 공명에서 올라오거든. 부딪히지, 그치? 그냥 남자 대 여자로 푸는 거야. 인정해주고. 오케이? 네. 남자를 보면 괜찮니? 남자를 보면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와? 남자 보면. 남자 보면은. 남자 보면서도 특히 좀 지기 싫은 마음 많이 올라오는. 똑같아. 네. 진 열등이 올라오는데 또 네. 이겨먹으려고 바로 그러지. 네.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응. 절대 안 들어. 내 말 들으라고. 절대 안 들어. 내 말 들어. 이 말 절대 안 들어. 내 말 들어. 싫어. 내 말 들으라고. 절대 안 들어. 닥치고 들어. 네가 닥쳐. 들으라고. 싫어. 들어. 싫어. 들으라고. 싫어. 들어. 절대 안 들어. 꺾고 들어. 네가 꺾어. 들어. 네가 꺾어. 네가 꺾으라고. 네가 꺾어. 꺾어. 싫어. 꺾으라고. 싫어. 꺾으라고. 절대 안 줘. 꺾어. 절대 안 줘. 꺾으라고. 싫어. 꺾으라고. 싫어. 자, 뭐 올라와, 소아? 조금 좀 두려움이 올라와. 두려움 좀 올라와? 네. 가해자분 두려움. 네. 두려움 올라오지? 네, 두려움. 가해자분 두려움. 네. 그치?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할 때 그거 고집이잖아, 그치? 네. 고집 보는 두려움. 그러니까 열등이의 굴욕감, 진 열등이의 굴욕감 인정 안 하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는 굴욕감 이해 안 해줄 거야. 즉 약자 이해 안 해줄 거야. 진 마음 이해 안 해줄 거야. 열등감 이해 안 해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해줄 거야 고집이 올라올 때는 바로 어떤 마음을 이해 안 해준다고 하냐면 열등감. 이 중에 하나야. 약자. 진 마음. 이런 거야. 무시당한 마음. 굴욕감. 이런 것들. 부정적인 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네. 그거 올라오니까 아빠랑도 그거에서 좀 풀고. 네. 야, 우리 아기는 금방 그게 분리가 됐네. 남동생 보면 어떤 마음 올라와? 동생. 옛날에는 그냥 제가 남자였으면 좋겠고 남동생한테 졌는데 진 걸 절대 인정 안 했었던 것 같지. 지금?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고 수행도 안 하고 하니까 약간 제 이제 그냥 표면 의식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안타깝다? 네. 아, 무시도 올라오는 것 같아. 무시도 올라오지만 왜 이렇게 서러움이 올라와? 남동생을 생각하면?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저랑 동생만 놔두고 엄마 친구 집에서 몇 달 되면 기간은 언젠지 모르겠는데 동생을 좀 지켜줘야 되겠다는 엄마 마음이 올라와? 너는 누나가 아니야. 엄마야. 남동생 생각하면 그냥 엄마야. 그러니까 뭐 이기고 지구도 아니네, 그치? 그러니까 이긴다고. 만만해, 남자가. 왜냐면 남동생 엄마야, 그냥 거의. 그러니까 뭐 경쟁 상대도 아니니까 남자를 보면 네가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거야, 아마. 전 남자하고도 관계가 어땠어? 친구, 남자친구. 제가 좀 더... 품어주지? 네. 그게 애기야, 애기. 어떤 남자를 만나도 엄마 짓을 하는 거야. 엄마 짓을 해. 그리고 남자한테 버림받는 게 별로 두렵지도 않아. 버려. 네 엄마야, 그러니까. 만만한 콩떡이야, 남자가. 이랑 많이 붙어. 깨질 수 있어.